군함에 대해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인천급이 소요부터 배치까지 논란이 많았던 함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한국 해군의 조직적 문제와 예산 부족과 긴급 소요에 대응해 설계를 했지만 해도 너무한 탓에 지금까지도 확장성 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는 인천급 유도탄 오위함의 문제점. 설계 문제. 기존 설계안에서 축소된 설계로 전장과 함교가 축소되어 편의성, 거주성 후퇴, 상부 통로와 난간 설치로 스텔스성 후퇴. 함포 문제. 76mm 함포 기준으로 설계된 선체에 당시 참모총장 지시로 127mm 함포를 설치하여 함포 사격 시 전투체계 먹통됨. 후속함부터 조금 개선되었습니다. 대잠 능력 문제. 예산 문제로 진동과 소음을 잡는 탄성 마운트 시스템이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되는 VLS는 예산 문제로 없애버렸습니다. 즉, 대공전에 대응하기 위한 대공미사일의 추가 설치와 최근 개발된 홍상어도 탑재가 불가능합니다.